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0일 여기는 도봉산 여성봉입니다. 오늘은 등산 이야기 삼봉 대장이 이끌게 될 5기 대간팀 훈련 산행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5기 대간팀에 합류하여 저의 네 번째 백두대간 완주에 도전하게 됩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줄기로 우리나라 산맥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 사라질 뻔하였으나 40여 년 전 제야의 고지도 연구가이자 산악인인 이우형 선생이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신경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경표를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로 산악인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종주가 시작되고 88년 대학 산악연맹 소속 대학생 49명이 60일 동안 백두대간 종주를 하고 이를 연맹 회보에 소개하면서 비로소 백두대간 종주 붐이 일게 됩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앞두고 있는 대원들에게 백두대간 종주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백두대간 종주에는 강한 신념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등산 이야기 5기 백두대간팀 훈련 산행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선 망월사역 3번 출구에서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원도봉 탐방지원센터로 갑니다. 원도봉 탐방지원센터에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생가터입니다. 약수 맛있냐고.
망월사의 풍경은 언제 보아도 가히 절경입니다. 망월사의 절경을 보면서 잠시나마 속세를 내려놓게 됩니다. 망월사에서 포대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오봉으로 올라갑니다. 가세요. 전 맨 뒤에 갑니다. 오봉 정상. 아, 정상에서 점심 먹고 갑니다. 오른 다섯 개 손을. 오봉에서 점심을 먹고 여성봉으로 내려갑니다. 멀리 북한산이 보입니다. 여성봉입니다. 여성봉. 여성봉 위에 우뚝 선 사기 서리다 대장도 여성입니다. 여성봉에서 바라보는 오봉의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성봉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입니다. 여성봉에서 다시 오봉으로 올라갑니다. 오봉에서 오봉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봉샘 아래로 내려가면 우이암 능선을 만나게 됩니다. 우이암 능선에서 우이동으로 내려갑니다.
능선에서 뒤를 돌아보면 도봉산 주봉을 비롯해서 오봉의 멋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멀리 수락산과 불암산도 보입니다. 원통사 가기 전 성문을 통과합니다. 긴 계단을 내려서고 원통사가 보이면 우이동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이동에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